네, 부산 동구 의원들이 최악의 물난리가 난 와중에 오늘 열흘짜리 유럽 연수를 떠나 외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동구청장은 중국으로 떠났다가 급히 귀국했습니다. 하동원 기자입니다. 인천공항 출국장에 부산 동구의회 의원 6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며 런던과 파리, 로마 등 8박 10일짜리 유럽 해외 연수에 나섰습니다. 지역구에 수혜가 났지만 연수를 취소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아침부터 저녁에까지 저희들이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사고 대책을 세웠고 저희 지역은 또 경미한 사고였고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도 외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박 구청장은 부산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어제 아침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. 박 구청장은 오늘 아침 2박 3일 일정을 취소하고 입국했습니다. 김해공항에서는 취재진을 피해 빠져나갔고 수해 현장에 간다며 모습을 감췄습니다. 어디로 가는 걸 내가 모르겠네. 그런 게 내가 지금 일정을 지르지 모르겠네. 같은 시각 부산 동구 주민들은 수해 복구로 분주했습니다. 주민들은 동구청이 수문 펌프장 수문을 늦게 열어 침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. 전화를 안 받아서 네, 그 사람이 늦게 왔어. 그 당시 올지기는 벌써 이미 물이 여기 차가지고 난리가 나고. 부산 동구에서 주택과 차량 침수 등 피해는 모두 115건이 접수됐습니다. TV조선 하동훈입니다.